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투자 이야기 이름 오늘 조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정시에 투자하게 되면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유는 여러분 딴 게 아닙니다. 한국 기업들이 돈을 많이 못 벌기 때문에 미국 정시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겠죠. 미국에 좋은 기업이 많으니까 간단하게 보면 한국 주식에 대한 돈을 많이 못 버는 겁니다. 돈 자체를 여러분들 많이 못 버니까 회사가. 오늘 한국에서는 갖고 있는 자산을 다 처분하더라도 청산 가치도 안 되는 10대 그룹의 주가, 이런 보도가 나온 겁니다. 그 보도를 보면서 야, 회사들이 진짜 돈을 못 벌구나. 이 PBR 자산 대비 주가를 1 이상이면 청산 가치보다 주가가 높은 것이고 1 이하면 청산 가치에도 여러분들 주가가 못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마 일본에 굉장히 큰 화제가 된 모양입니다. 1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최소한. 올해 6월 달에 열린 일본 상장 회사들의 주주총회는 그야말로 PBR 총회와 같았다. 자산 대비, 이걸 한국말로 뭐라고 합니까? 우리말로 나중에 나올 겁니다. 자산 대비 주가, 주가를 자산으로 나눈 거죠. 네, 이게 나오네요. PBR이라는 것은 주가를 장부 가치로 나눈 것인데 PBR이 1배 미만이면 회사가 보유한 자산을 전부 매각하고 사업을 접을 때보다도 현재 주가가 싸다는 이야기, 형편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마 상장회사 주주총회에서 특히 소액 주주들이 굉장히 많이 따졌겠죠. 어떻게 이렇게 형편이 없냐. 한국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보시게 되면은 청산 가치보다 시가총액이 높은 회사가 몇 개 안 됩니다. 삼성 1.16, LG 1.09, SK 0.99, HD 현대 1.27. 자기 자본을 가지고 남기는 이익이 진짜 행편이 없는 겁니다. 현대자동차 11.3% 정도로 굉장히 높고 SK는 -4.36입니다. 주주들로 이게 이런데 이 이야기는 자기 자본을 돌려가지고 이익을 만들어낸 그런 비중 ROE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10대 그룹들조차도 이렇게 행편이 없는 겁니다. 경영성과가. 그러니까 한국 주식에 투자하면 돈을 벌기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겁니다. 한국 회사들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주주 입장에 이런 돈을 투자하게 되면 돈을 벌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한 분이 이남우 회장이 대다수 기업들의 PBR이 평균 1 미만이고 심지어 시장 평균이 0.9보다도 낮습니다. 지표상 자본 비용이 10%보다 높은 그룹이 현대차밖에 없습니다. ROE가 자기 자본을 과다하게 보유한 상태에서 이익 창출 능력마저 떨어지는 기업들이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입니다. 회사들이 돈을 못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란 것은 기본적으로 돈을 만들어내는 단체지 않습니까? 돈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회사들이 돈을 못 만들어내는 겁니다. 돈을 못 만들게 되면 이 회사들에게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PBR 주가 순자산 비율, 주가를 여러분들 자산으로 나눈 시가총액을 자산으로 나눈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거죠. 아마 미국의 여러분들 매그니피센트라는 그런 대형 기술주 같은 경우는 주가 순자산 비율이 아마도 9 이상일 겁니다. 9 이상. 그러니까 한국 주식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지금 상황인 겁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이 이 정도인데 아마 여러분들 조금 이따 보겠지만 미국의 대형 기술주 같은 경우는 20% 넘었을 겁니다. 20%. 현대자동차 11.31이고 SK는 -4.36%인가.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면 무조건 여러분 돈을 잃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익 창출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주요국의 10년 평균 자기 자본 이익률.
투입된 자기 자본을 돌려가지고 이익을 만드는 율이 회사의 건강도를 평가하거나 중요한 지표죠. 한국이 7.98, 일본도 굉장히 낮네요. 8.34, 미국이 14.85, 미국의 대형 우량 주식은 20% 될 겁니다. 이렇게 이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돈을 못 버냐 이야기. 대만도 13.58%인데 돈을 못 벌기 때문에 한국 주식에 투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누구 조라고 투자합니까? 젊은 전공의들을 여러분들 깨우쳐야 될 거는 누구 조라고 몸을 갈아 넣느냐 이야기. 제대로 대우 못 받으면 할 필요 없다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가. 한국의 주식이 왜 투자냐 이야기입니다. 돈을 벌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전공의들한테 대우 안 해주면 왜 필수과 하는 겁니까? 필수과 할 필요가 없지. 내 아들이면 즉시 뭡니까? 필수과 안 하도록 하겠죠. 각자가 맡은 일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재벌들은 뭘 해야 되는 거죠? 투입된 자기 자본에 비해서 돈을 잘 벌어서 뭡니까? 주주들한테 봉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니까 말이 되겠냐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10대 재벌들이 예? 청산 가치보다 여러분들 주식 주가 총액이 높은 회사가 몇 개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은 돈 투자할 필요가 일체가 없는 겁니다. 내가 자료 보고 야, 이 정도 상황이냐. 그러니까 10년 전에 1억 넣었으면 한국 주식에 1,600만 원 불었는데 미국은 3억 4천만 원 불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럼 20년을 여러분들 집어넣어 놓으면 복리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얼마나 격차가 크겠습니까? 일본도 1억을 넣었으면 2억 8천만 원이고 대만도 1억을 넣었으면 2억 6천만 원. 그러니까 국장 여러분들 탈출이 지능순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국장 탈출이 지능순이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필수과 탈출이 지능순으로 탈출한다는 겁니다. 간호사들도 다 이런 이야기 쓴다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투자 성과 격차가 심하게 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니까 한국이 1억 6천만 원, 뭐 이건 이자도 안 되겠네요. 미국이 3억 4천만 원이니까 누가 투자하겠냐 이야기죠. 총 수익률은 배당 소득에다 주식 평가의 차액, 시가가 여러분들 주가가 오른 차액 이런 거지 않습니까? 한국 증시에 10년 전에 1억 투자했으면 지금 1억 6천만 원. 미국 증시에 투자하면 3억 4천만 원. 그게 또 10년 여러분들 굴른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격차가 나는 거죠. 이익이 2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주식에 투자가 돈을 벌 수가 없는 겁니다. 구글의 이런 PBR이 7.49네요. 7.49. 이게 7.49 보시기 바랍니다. 7.49. 한국의 삼성전자가 1.26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한국에 가장 그나마 이런 괜찮은 삼성전자가 1.26, 여기는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이겠네. 다 합쳐가지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공병호 TV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시사 문제에 대한 안목도 넓히시지만 저하고 함께 여러분들 좀 늦었지만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도 부자 대열에 서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가끔 여러분들 뜬금없이 여러분들 의료사태 다루다가 투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7대 대형주의 PBR이 9.4인 겁니다. 9.4. 한국이 1위인 겁니다. 1위 안 되는 게 태반의 이름 10대 재벌인 겁니다. 매그니피센트 7 ETF가 PBR이 9.4인 겁니다. 9.4. 주가 순 자산율이 9.4. 한국은 여러분들 삼성이 1점, 삼성그룹이 1.2 정도 되는 겁니다. 주식 시가 총액을 장부 가치로 나눈 겁니다.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돈을 많이 번다는 거고 동시에 주식이 빨리 여러분들 오른다는 돈을 더 많이 벌 걸로 생각해 가지고 투자자들이 이 기업들의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9.4인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그다음에 구글, 엔비디아 뭐 이런 거에 이런 평균치가 9.4인 겁니다. 한국이 얼마입니까? 한국의 PBR이. 한국 이름 1도 안 되는 겁니다. 1도. 한국의 대표적인 이름 재벌들이 이름들 PBR이 1도 안 되는 겁니다. 1도. 이런 이름들 어떻게 돈을 벌겠습니까? 거기다 작전 세력들도 있고 하니까 돈을 뺏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PBR이. 그러면은 예, 자기 자본 이익률은 얼마나 되냐? 20%입니다. 21.6%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매출은 여러분들 20% 매 이런 분기마다 여러분들 뭡니까? 두 자리 숫자에 성장하는 겁니다. 두 자리. 매 분기마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가 뭡니까? 전년 대비 분기마다 20% 이상 정도 20.3%를 성장하는 겁니다. 자기 자본 이율은 여러분 21.6%입니다. 자기 자본을 돌려가 이익을 만드는 이런 비율이 21.6%인 겁니다.
한국 이름 10대 재벌이 어떻습니까? ROE가 이름들 뭐죠? 현대자동차 11.3%, 전부가 다 뭡니까? 한 다리 숫자입니다. 자본을 잘 못 쓰고 있다는 이야기도 자본을 잘 낭비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SK는 마이너스 4.36인 겁니다. 그러니 이런 주가가 어떻게 오르겠습니까? 주가가 이런 오를 수가 없는 겁니다. 무조건 국장을 탈출해야 되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이런 PBR이 44.63이네요. 여러분 이 국장 탈출이 그냥 진행 순서입니다. 이렇게 이런 자본을 못 돌려가지고 경영을 잘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경영을 잘 못하니까 이렇게 이름들 PBR이 이름들 평균이 PBR이 평균이 9.4고 그다음에 이름들 매출 성장률이 20%고 ROE 성장률이 이름들 21.6%니까 그래서 답이 없는 겁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무슨 밸류업이니 무슨 짓을 하더라도 뭡니까? 돈을 못 버는데 어떻게 되냐 이야기죠. 돈을 못 버는데. 엔비디아가 ROE가 111.40이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